이렇게 하고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볼에 이제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동안이 됩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원장님이신 주홍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도 굉장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닥터 주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구독자가 되게 많으시던데요? 네, 23만 정도? 이미 뭐, 인플루언서시고. 아유. 피부과 전문의가 된 이후에. 네. 몇 년 동안 진료하신 거죠, 그러면? 한 거 이제 10년이 좀 넘고 있고요. 이제, 올해로 40살이 됐습니다. 네, 나이까지 공개하셨습니다. 명랑을 네. 최강 동안이시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피부에 대한 고민을 책임져 주신 우리 주홍진 원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피부과 의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피부과 전문의는 네. 대한민국 의사 100명 중에 단 2명입니다. 2%밖에 안 돼요? 네, 2%고, 저처럼 여자는 더 적기 때문에 1% 이내에 속해 있습니다. 야, 굉장히 드문 의사 선생님을 저희 이동환 팀에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사실 원장님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중턱이 생기고. 아, 그죠. 또 이렇게 맞아. 또 V라인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U라인으로 이제. 네, 네 맞아.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이중턱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거? 네. 일단은 네. 당연히 살이 찌면 네. 얼굴 살이 찌고 네. 볼살과 이중턱에 살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얼굴에 볼살은 없는데 이중턱만 살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특히 일단은 40, 50대뿐만 아니라 20, 30대 분들은 네. 계속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 요즘 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모든 연령대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보는 습관 때문에 이 목 근육이 탄력이 저하되고 피부도 저하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특히 이중턱 부위에만 지방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으신 분들이 전 연령대에 되게 많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찐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목 근육의 탄력 저하, 네. 여기 있는 피부의 탄력 저하. 네, 맞아요. 아, 이게 관계가 있군요. 네. 그럼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탄력을 좀 강화시킬 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네. 이제 근력이 있는 부위가 피부 탄력도 좋고 되게 빵빵하게 탄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 목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단련이 됩니다. 여기 쇄골부터 이중턱 여기까지 있는 넓은 목근인데 여기를 근육에 탄력을 주는 것만으로도 늘어진 이중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모든 분에게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방은 적고 이중턱의 지방은 적고 대신에 이중턱에 있는 목근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좀 이중턱도 좀 줄어들고 네 이중턱도 좀 들어가는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목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네. 목 부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을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최대한 이렇게 똑바로 앉으셔서 네.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올립니다. 턱이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하고 턱을 이렇게 꽉 담으면 여기에 이제 근육이 느껴지시죠? 네,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네요. 네.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이렇게 정면하시고 네. 벌써 저도 뻐근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45도 돌리시고 똑같이 이쪽이 많이 땡기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네. 하시고 여기가 땡기네요. 네, 이쪽이 좋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또 홈케어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이미 그 전에 이제 반호박이 반재상 네. 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네. 원장님들이 말씀해주신 바로 네. 중안면 근육 운동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데, 네. 오늘 또 우리 주홍진 원장님만의 또 방법으로 네.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중안면 근육, 앞볼 근육의 기초 운동편. 아, 네. 기초 운동.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통 핵심은 여기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흥.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흥 할 때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코를 코와 입술을 올린 이 근육 말고 딱 광대 올리는 근육에만 힘을 이렇게 줘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힘이 없으신 분들 팔을 떨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흥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렇게. 콧등에 주름이 생겼다고. 네, 콧등과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눈가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흥흥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만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근육을 처음에 같이 쓰셔야지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시고요. 코와 입술 올리는 근육, 광대 근육 두 개를 같이 올리시다가 그러면서 근육 힘이 챙기면 여기 힘은 빼고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운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심화 운동. 네. 네. 바로 은 운동입니다. 은 운동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 할 때 입 천장에 혀가 이렇게 닿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이중턱 밑에 근육도 약간 탄력이 생겨요. 은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탄력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제 일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핸드폰을 볼 때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긴장도도 생기면서 앞볼이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흥 운동이 되다 보면 이제 모든 근육이 단련이 되면 이제 딱 앞볼만 이렇게 되게 좀 은은한 미소로 이렇게 은 하고 웃으면 좀 이렇게 연예인들이 화보 찍는 그런 네. 모습으로 유지를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일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볼에 이제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동안이 됩니다. 지금 이거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본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네, 맞아요. 있다고요. 네. 네. 바로 이제 스티커를 양볼에 붙이고 요게 이게 잘 올라가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올라가네. 스티커 올라가네요.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합심을 한 거죠. 근육이 약간 팔을 떨리는 게 좀 보여요. 네. 와, 쉽지 않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중턱에 대한 거, 또 이렇게 중안면부 운동, 약간 V라인 만드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또 의학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네.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원장님께 찾아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쵸. 그럼 어떤 걸 해주시나요? 이럴 때는 네. 일단은 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를 올려도 네. 여기 밑에 지방량이 너무 많으면 잘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중턱과 여기 심술보 지방이 무거우신 분들은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중턱과 심술보의 지방을 줄이는 시술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글래시 트리플 리프팅과 글래시 네. 핏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이 네. 바람을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네. 풍선 표면을 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바람이 빠지면 지방량이 줄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쭈글쭈글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프팅 장비를 여러 개를 동시에 써서 지방은 줄이고 피부 탄력은 높이고 이런 거를 제가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쓴다 해서 트리플 리프팅이라고 했고요. 완전히 진짜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써서 네. 네, 아주 그냥 효과적인 그런 리프팅 치료를 하고 계시군요. 오늘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닥터 주디 네. 조은지 원장님 만나 뵙고 V라인 만드는 방법 네. 또 시술법까지도 잘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네. 또 저희가 또 가끔 찾아와서 또 인사드리고 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보고 아이고. 네, 또 이동환 TV 또는 닥터 주디 채널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